저 안에 소리 내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세차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세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추워서 세차 못 해먹겠습니다, 여러분. 클린더를 뿌리면 얼어버리는 강추위의 유타를 떠나서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출장 세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차로 13시간을 달려 멕시코 국경 근처 애리조나 투싼까지 가서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82세 조앤 할머니의 출고된 지 20년이 넘는 촬영을 작업해드리고 그 대가로 인생 82년차 조언을 받습니다. 투싼으로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갱치지기는 곳에서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등 좌충우돌 여행 과정을 담은 영상은 제 개인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이. Hi. How are you doing? Fine. My name is. Good to meet you. Oh, Joanne. Joanne? Joanne. Okay, my car is old, so treat it with lots of respect. Yeah. Don't run red lights. Of course not. Yeah. Don't jackrabbit. Don't speed. Yeah. Yep. Yeah. My son is 2 years old. He always said, "Appa." So, "Appa" is. Dad in Korean. Yeah. So, Appa, stop, red, stop, green, go. So I know very, very well. Yeah. And I took everything out. Mm-hmm. Okay. Just so it's. Sure. Yeah. Do you vacuum? Yeah. He steams it. Yeah, steam everything. He steams? He steams Okay. Yeah, so this is not like your normal thing. Yeah. So what I'm about is I offer a free car cleaning. Yeah. As a exchange. I get the life advice from you. Yeah. All right. How to live his life. I'll put on my happy face. Okay. No, you okay, see you later. 제가 지금 작업할 차고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 길가에서 요 길가에서 작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요 차도 막 슝슝슝슝 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작업을 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장소 섭외한 대로 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따 옛날 방식 그대로죠. 요즘 차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스무스하니까 운전하는 맛이 좀 덜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느끼면서 가기 때문에 오감이 굉장히 분주한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 나는 잘 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 오프로드 감성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올드카를 타시면은 그죠? 범피한 거 전부 다 빵구다이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러프하고 그죠? 남자다운 어떤 그런 라이드를 즐길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시원하게 돌리죠. 여기 시원하게 돌립니다. 여기 사요리 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차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1997년에 출시된 차량으로 25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지라 4km 거리에 떨어진 시장에 가시는 운전이 최장거리 운전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복리로 차곡차곡 쌓인 밑돌쇠의 지방간맹기로 먼지가 심각하게 낑겨 있었습니다. 이 투싼 지역은 사막지역이라 먼지가 많고 할머니께서 컨디션 좋은 날에 청소기를 돌리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약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장부터 깔끔하게 때리고 실내에 가득 낀 먼지와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 오늘 작업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화창한 투싼의 하늘 아래에서 때리는 상쾌한 세차 함께 즐겨주시고 어쩌댔다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말라구!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세차를 해드리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들을 올려드리는데 알고리즘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내용을 놓치시는 것 같아서 13시간 운전하고 6시간 열심히 세차해서 할머니에게 얻은 대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촬영의 주인은 82세 할머니입니다. 평생 초등교육 교사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은퇴 후 종종 학교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고 둘째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랑은 없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혼자 억척스럽게 두 딸 아이를 키웠습니다. 첫째 딸은 뉴질랜드에서 남편과 조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큰 딸은 뉴욕주에서 행정법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할머니는 요즘 젊은이들을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은 인종차별 시대에 운 좋게 백인으로 태어나서 차별 없이 살아왔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차별이 점점 완화되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 급격하게 다시금 심해지는 인종차별이나 세대 간의 격차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려 하지 않는 최근의 세태가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당시 워낙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 두 어린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한 걱정을 하며 울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현재 이렇게 메마르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눈 감고 있는 게 어쩌면 다행이 아닌가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두 딸이 자기 삶을 잘 개척해서 자기 나름의 편안함과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도 무사히 잘 지냈고 이런저런 의미 있는 일들과 작은 성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아이는 부모의 습관, 부모의 생활방식, 부모의 직업을 말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면 강요하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5남매 중 장녀로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하셨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던 게 평생의 한이셨는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들으시고 40대에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반항기 많고 놀기 좋아하는 중학생이었는데 끝없는 집안일 중에도 틈틈이 펜을 잡고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존경심과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할머니께서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치신 이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흔히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육자들을 질책하지만 뭔가 잘 되었을 때는 교육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육자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은 학교 교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 같은 수업 외적인 일들을 청소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은 내 교실, 내 시설을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게 하면서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유도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수업보다는 학생들 인성교육에 힘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그 이유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의 힘든 현실보다는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가득한데 그런 걸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 불행함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어떤 문화권이든 절대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밑돌쇠 저에게 주실 만한 조언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책을 많이 읽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삶이 고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감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께서 82년 동안 328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배운 인생의 비법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넘은 묵은 때를 벗겨내다 보니 생각보다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을 보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로 13시간을 달려 멕시코 국경까지 와서 도와드린 오늘 세차의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업 끝냈습니다. 작업 이제 할머니에게 이 차를 이제 돌려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왔는데 예, 해가 떴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작업은 그런데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찌든 때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거 찌든 때 벗겨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거 참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 looks wider. Yeah. Boy, it looks wider. Yeah. Oh, look at that. Oh, how nice. Wow. You know, I don't chunk my car up. You know what I mean? Uh-huh. I don't throw wrappers in there and that kind of thing. Uh-huh. But I don't vacuum like I should, but oh, it looks great. Yeah, I vacuumed all every crack. Wow. Yeah. Some handles has like a dust and such, but yeah. Yeah. Oh, it looks very nice. Yeah, yeah. Look at that. Yeah. Yeah. Yeah, oh, I hope you like well, it. Thank you. Yeah, yeah. I love it. Yeah, yeah. I love it. Yeah. Thank you. No problem.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공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